이제 오늘 같은 날에도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업그레이드가 많은지 다운그레이드가 많은지. 언더퍼폼, 아웃퍼폼. 아폴로가 뭐죠, 이거? 우주선 날리는 데인가? 아니면은 공부시키는 데인가? 아폴로 글로벌. 어셋 매니지먼 리타이어먼트 서비스 인베스팅 매니징 펀드 어카운트 어셋 매니지먼 아폴로인가요? 마징가젯의 여자친구가 그리고 프론티어를 아, 프론티어가 아니구나. 잘못 읽었구나. 더치시뱅크가 캐럴리스트 바이 아이디어 온 프론티어. 프론티어 이거 인터넷 회사 아닌가? 인터넷 서비스. ULCC라고 그러는데. 에어라인이구나. 프론티어 에어라인. 이 프론티어 에어라인 진짜 싼 비행기 회사인데. 제 친구 이거 타고선 죽을 뻔했다고. 다시는 이런 싼 비행기 안 탄다. 오케이, 아폴로까지 받고 프론티어 받고 월마트 바이. 이제 약간 그 리테일 쪽으로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나 보네요. 타겟 바이 로크 아웃 퍼폼 스텔라 아 스텔라래 왜 스텔라 테슬라 오버웨이 테슬라 인라인 이거는 뉴트럴이니까 볼거 없고 프라이어 배럴이 이건 또 처음 보는 종목인데 FREY 이것도 뭐 이거는 미국 회사가 아니네 벨지움 회사네요 룩셈부르크는 벨지움이 아니죠 룩셈부르크는 룩셈부르크죠. 오늘 요번 주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잠을 많이 못 자니까 머리가 완전히 지금 아까도 가스불 켜놓고 켰는지 껐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다시 봤어. 아비 업그레이드. 프리콜 이거는 또 무슨 회사야? 이렇게 모르는 회사들이 많아. 이것은 조지아에 있는 회사인데 페이먼 컴퍼니구나 PLT 아, FLT 야 주가도 높네요 네, 주가 단가가 높네요 그리고 뭐가 있나 XOP 로지스틱 XPO sorry XPO 로지스틱 이퀄웨이 그래서 오버웨이에서 이퀄웨이 이건 다운그레이드고 리프트도 다운그레이드고 지금 반도체 쪽 다시 시게이트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바이로 올렸고 어펌은 다운그레이드 BF 콜프는 바이 그러니까 리테일 쪽이 좀 눈에 띄네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웃퍼폼 일단 알파벳은 지금 싸져서 그런 것 같고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리테일이네. 이게 꼭 무슨 종목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시장의 흐름에서 지금 리테일 쪽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비너스예요? 마징가젯 친구는? 아폴로 아니었나? 이거는 진짜 저에게 그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아주 혁명적인 거였어요. 그거는 진짜로. 일본 애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이죠.
music subscription services essential when they were spending time at home, that I think there's this question now of you've done the layoffs, what do we have to do to cut costs and make sure we're focused? 아, 이 리테일과 S&P의 퍼포먼스를 비교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치고 올라왔다가 이제 빠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서 약간 밀렸는데, 리테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네요. 제가 지금 홈빌더 쪽은 이제 조금 아직도 강해요. Relative strength가. 그런데 약간 풀백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홈빌더는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는데 좀 아깝긴 해요. 지금 나스닥 선물은 이제 전 저점이 깨졌어요. 이제 저의 플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 플랜은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체크백하러 올라와요. 올라오면 그때 또 포지션 하나 늘려서 또 계속 숏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의 아침의 전략입니다.